숄더. 오늘은 어깨. 어깨를 한번 봅시다. 자, 숄더. 어깨라고 합니다. 이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말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이열가라고 합니다. 이열가. 이열가. 이열가가 어깨가 되는 거는 뭐 누구든지 상상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열가. 어깨. L만 살짝 빠지면 되죠. L. 이열가. L만 살짝 빠지면 됩니다. 어깨. 그래서 어깨입니다. 자, 몽골. 유르즈. 아, 후. X가 후죠. 후. 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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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으로 후즈. 그리스어로 후즈. 후쭈. 후쭈. 후쭈가 H가 사라지면 우쭈가 되죠. 우쭈. 우쭈. 쭈가 쭈 끌어 되죠. 스, 즈, 츠, 끄, 뜨다 비슷한 발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쭈가 끄로 되죠. 쭈가 끄로 됩니다. 스, 즈, 츠 또는 뭐 스, 쯔. 그래서 쯔가 끄로 됩니다. 어깨, 우쭈, 후쭈, 어깨.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아이누입니다. 아이누, 재팬. 재팬의 아이누가 으끄, 으끄. 넵, the nape of the neck. 뒷목, 뒷목. 목덜미라고 합니다. 아이누가 으끄. 이거 완전히 우리말 아닙니까? 이게 다 진화를 해가지고, 우즈베키스탄의 열개, 후쭈, 우리말의 어깨, 어교. 우리 이 어깨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아이누 쪽으로 넘어갔다 이거죠. 그죠? 출발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것 같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쪽에서. 그럼 우리가 우즈베키스탄하고 참 친하게 지내면 많은 도움을, 고구리 유민들과 관계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랍, 베르시아 말도 많이 들어와 있고. 어깨. The nape of the neck. 어깨. 아이누. 자,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게, 멕시코 아즈텍, 나우아틀. 나후아틀, 나왔다. 나후아틀이 뭘까요? 싸움 잘한다. 나왔다. 싸움하러 나왔다. 용맹하다. 그런 뜻인가요? 그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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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하러 용맹하게 튀어나갔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나왔다. 나와. 겁 없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가. 튀어나가. 나왔다. 아우갈리.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우갈리. 아우갈리. Aholli. 아우갈리. 우리말로 그냥 어깨입니다. 어깨. 어깨. 자. 자, 이렇게 쭉 우즈베키스탄으로 해서 몽골에서 코리아로 해서 아인으로 해서 멕시코 아즈텍 아메리카로 쭉 이렇게 연결된 것이 보입니다. 여기서도 어깨가 이렇게 쭉 가고 이쪽에서도 어깨가 쭉 발음이 되고 이쪽에서도 쭉 아즈텍에도 어깨가 아우깔리 발음이 쭉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우즈베키스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깨인데 자 어깨인데 이열가 자 이열개가 리을이 생략이 되면 이열개 이열개 어깨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쫙 편안하게 진행이 됩니다. 우즈베키스탄. 자,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가리자 우즈벡차 르갓. 자, 그 다음에 몽골 아닙니까? 몽골. 한번 또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몽골. 후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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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그죠?
이 어깨인데 목이 호주하고 어깨하고 비슷해서 이거 지금 목을 찾았습니다. 어깨는 조금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호주 H가 생략돼서 우쭈 으끄 어깨 이렇게 됩니다. 그죠? 호주 으끄 어깨. 그래서 우리말이 몽골하고 거의 비슷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몽골. 생기는 몽골 솔랑거스톨.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쭉 중요한 거. 여기 지금 어깨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the nape of the neck. 목의 뒷덜미, 목덜미, 뒷목, 목 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깨요.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사절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새로 저거 한 건데, 하여튼 조선총독부가 도쿄 1905년 조선총독부가 아니고 1905년이군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어깔리 아닙니까? 숄더, 어깨, 어깔리, 어깔리. 이 사전은 그 유명한 나와틀, 멕시코 아즈텍 나와틀 아닙니까? 나와틀, 나와틀의 어깨, 어깔리, 어깨. 이렇게 나옵니다. 아, 참 충격적입니다. 몽골, 우즈베키스탄, 아이누, 다 나옵니다.